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신상 다이어트템 리뷰를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추천했던 제품들 먹어보고 인스타 DM으로 후기도 보내주시고 해서 제가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3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누들핏 짜파구리 맛이고요. 얘는 누들핏 카구리 맛이에요. 누들핏 김치 사발면을 먹고 제가 예전에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두 종류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봤죠. 다른 게 있다면 약간 면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소스도 잘 묻고 조금 더 먹는 식감이 좋다고 해서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리지널 카구리랑 짜파구리는 얘보다 훨씬 더 양이 많기는 해요. 근데 같은 양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칼로리가 훨씬 더 낮은 편이더라고요. 맛만 있으면 저는 무조건 애들한테 정착을 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이 히루삼의 견면이라는 건데 튀김면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아서 아주 좋아요. 먹어볼게요. 짜파구리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 면에서 오는 느낌도 좀 다르고 이거는 양념 자체가 조금 가볍게 둥둥 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얘를 재구매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다이어트 중에는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구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 향이 엄청 진한 편은 아니네요. 너구리라는 느낌도 잘 안 들고요. 카레면이라는 느낌도 잘 안 들거든요. 이 카구리라는 자체의 조금 이름과 맛이 약간 들뜨는 느낌? 저는 얘는 구매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누들핏을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 콘텐츠의 단골 손님 바로 라라스윗 제품들인데요. 짜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연세우유에서도 저당 생크림 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리뷰했었는데 한번 비교해보면서 먹어보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용량은 한 8g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칼로리는 연세우유가 409, 라라스윗은 375라서 한 30칼로리 정도 얘가 더 적은 편이기는 해요. 탄수도 얘가 적고 지방도 얘가 적어서 굳이 두 가지 성분을 비교한다면 라라스윗이 조금 더 연세우유에 비해서 좀 좋은 편이었고요. 동물성 크림이 20% 들어있다는 걸 봐서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하는데 이렇게 크기가 되게 커요. 연세우유빵이랑 거의 맛이 똑같은데요? 크림이 확실히 연세우유에 비해 좀 적긴 하거든요? 저는 그 빵 한 봉지를 다 먹었을 때 끝에 가면 그 크림을 약간 덜어내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진짜 일반적인 빵에 비해서는 크림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연세우유빵이 크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성분이라던가 이런 크림의 적절한 양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얘를 선택할 것 같아요. 라라스윗이 저는 조금 더 제 취향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랭크 롤인데요. 285칼로리고요. 탄수화물 36, 당류가 2g, 지방이 16, 단백질이 3이라서 일반적인 빵에 비해서는 지방 함량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 크림이 들어간 것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이 정도로 들어있고요. 빵 자체가 엄청 맛있는 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입맛에는. 뭐 초코맛인가? 그냥 일반 빵인가? 구분이 안 가는 느낌이고요. 쿠앤크라고 해서 약간 묵직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뭔가 그 쿠앤크스러움이 많이 느껴지길 기대를 했는데 조금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쿠앤크 빵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먹는다라고 하면은 쿠앤크다라고 잘 인지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살짝 느끼한 느낌도 좀 들고요. 이런 것들은 설탕 대체제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면 배탈을 낼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개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바로 짜잔! 잇더핏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얘는 흑임자 맛, 그리고 얘는 그린티 라떼 맛이에요. 얘는 이번 달 초에 나왔었고 얘는 이번 달 말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사실 맛있고 성분 좋은 단백질 쉐이크의 대명사하고 잇더핏이라고 할 만큼 맛과 성분에 있어서는 사실 더 말할 게 없잖아요. 근데 녹차 맛, 흑임자 맛 얼마나 기대될까요? 사실 원래 잇더핏이 더블 초코 맛이 압도적인 인기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흑임자 맛도 더블 초코 맛보다 더 맛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정말 이 흑임자 쉐이크계에서 한 획을 제대로 긋고 있는데요. 당류가 2g이고요. 그리고 단백질 21g, 지방 2.5, 탄수화물 12g에서 총 145칼로리예요.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기가 방앗간인가요? 어디죠? 할 정도로 향이 진짜 진짜 고소고소하고요. 이게 이 토핑이 진짜 이 흑임자 맛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아침 식사로 딱 먹고 가면 완전 든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맛이고요. 아 진짜 너무너무 고소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완전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인상 그린티 라떼 맛인데요. 보통 단백질 쉐이크 녹차 맛이라고 나온 것들 먹어보면 약간 좀 느글느글하다거나 약간 이게 녹차 맛? 저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니값 제대로 한다. 진짜 진한 녹차 라떼 그 자체예요. 당류는 1g이고요. 단백질 22g, 지방 1.7g, 탄수화물 12g, 총 129칼로리예요. 씁쓸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쌉싸름하면서 부드럽게 딱 그 적절함을 딱 잘 잡은 그런 느낌? 녹차 라떼가 맛있으면 딱 이렇다 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녹차 라떼의 맛이 잘 구현됐습니다. 화이트 초코볼이 들어있는데 이 녹차 맛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떡핏 원재료가 진짜 좋은 게 단백질 쉐이크 드시고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고 이런 경험 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농축유청이 아니라 분리유청 단백질을 사용을 했어요.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에 있는 녹떡들 여기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얘는 단백질 쉐이크 녹차 마켓에서 완전 한 획을 탑티어를 찍을 아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아정 요거트 바인데요. 요아정 요즘 너무너무 핫하잖아요. 저도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게 먹기도 하지만 와 이거 진짜 당 장난 아니겠다 했는데 당류가 2g밖에 안 되는 요아정이라 미쳤다 이건 안 먹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먹어봤죠. 크기가 좀 작은 편인데 두껍긴 하거든요. 겉에 초콜릿 코팅이 되어 있고 동결건조 딸기 후레이크가 박혀있고 그 안에 또 이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랑 딸기 퓨레가 들어있는데 좀 아쉬운 게 허쉬라던가 뭐 라라스윗 이런 것들은 그 초코 특유의 맛도 좀 맛있잖아요. 인공적이고 조금 들뜨는 초코라고 해야 되나요? 딸기 퓨레도 양이 조금 적은 편이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요맘때를 먹을 것 같아요. 달달하니 상콤하니 부드럽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조금 서걱서걱 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아쉽네요. 다음은 바로 이건데요. 해태에서 나온 충전 시간이에요. 자유 시간에 약간 에너지바 버전으로 나온 거라고 하는데 자유 시간은 172칼로리고 충전 시간은 188칼로리라서 칼로리 자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충전시간이 4.5g 높고 당류는 8g이 낮아요. 그래서 성분만 봤을 때는 사실 둘 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완전 베스트인 성분은 아니지만 둘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충전시간이 다이어터에게는 조금 더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단백질과 있죠. 이런 형태에 좀 더 가깝고요. 땅콩 한 바가지가 제 입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땅콩 맛이 진짜 많이 나고 끈적끈적한 그런 자유시간보다는 이런 충전시간이 조금 더 제 취향에 맞기는 하거든요. 단백질 함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단백질 맛도 안 나고 맛있게 먹는 하나의 간식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다이어트하면 찾아 먹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가끔 편의점 갔는데 간식이 땡긴다, 너무 배고프다, 힘들다 이럴 때 그냥 하나 정도? 그리고 견과류 함량이 높다 보니까 지방이 9g이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7.5g이에요. 지방이 단백질보다 높다라는 거는 저는 좀 다이어트 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 단백질 7.5g 이거에 속아서 난 단백질 먹어야지 다이어터니까 하면서 먹었다가는 조금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은 이 제품인데요. 이거 맛있다고 저한테 먹어보라고 댓글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바로 사봤거든요. 슈가로로의 코코제로라는 제품인데요. 복숭아 맛부터 먹어볼게요. 국내 최초로 무설탕 젤리가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젤리 들어있는 코코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대됩니다. 인공적인 맛이 좀 많이 나긴 하거든요. 에비스류들이 좀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 젤리 자체는 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식감이 봉봉 제로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그냥 다 훌렁훌렁 목구멍에 넘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래도 씹는 맛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젤리라서 젤리는 마음에 드는데 제로 칼로리 음료 특유의 달달한 인공적인 맛? 그건 아쉽긴 하는데 좀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엔 요거트 맛입니다. 이것도 젤리 자체는 괜찮은데 요거트 맛이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어정쩡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얘는 사실 재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얘는 편의점에 있다면 더 구매해서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준비해봤던 다이어트 신상템 리뷰. 요즘 사실 여름이라서 그런지 다이어트 신상템이 막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엄청 신이 나는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